우리가 일반 국민이 움직일 때는 이게 어떤 정규적인 정당 조직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좀 허술해 보일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이 불이 붙었다. 이거는 국민 저항권의 차원으로 나가게 되면 그 천하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무서운 화산 폭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은 우수한 국민들이고 지금 상황에 이제 많이들 눈을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불이 붙고 있는데 우리 부산도 보면은 우리 부산은 원래 참 기후 좋고 살기 좋고 가장 후방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민감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속도가 느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도 나라 상황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 완전히 다 알고 이제 일어서는 단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이 일어선다는 거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죠. 왜냐? 역사적인 그 전통과 저력이 다릅니다. 6.25 사변 때 대한민국이 완전히 패망 직전에 몰렸는데 이 부산 교두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전했고 반격을 해서 역전승은 위대한 6.25 사변의 역전승이 이 부산의 힘으로 이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은 이 국가를 지켜낸 국가 수호의 성지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긍지가 우리 시민들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애국심이 불이 붙기 시작하면 이 부산 사나이들 사자보다도 더 무섭고 용맹스러운 부산 사나이들의 그 용맹함이 전국을 움직일 겁니다.